자, 리미트 하나를 정의해야 돼. 이과가 되기 위해선 뭘 정의해야 되냐면은 큰일 날 뻔했다. 자. 1. 됐다. 어우, 어려웠다. 아, 이거 하나 쓰는데 한참 걸렸네. 극한값을 구해봐. 극한값을 구해봐. 뭐야? 함정 같은 거 없어. 그냥 순수하게 말하면 돼. 이게 몇이야? 1이야. 당연히 1이겠죠. 변수가 X인데 뭐 X가 안 보이잖아. 그쵸?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딱 이렇게 하잖아? 이제 이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잘 봐. 얘가 없는 상태에선 1을 미친 듯이 곱하라는 거야. 아, 헷갈렸을 거다. 다시. 1이 있어. 1을 무한대본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몇 나와? 1이 나오거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근데 여기에 쥐톨을 얹을 거야. 뭘 얹는다고? 쥐톨. 0이 한없이 가까워져 가는 쥐톨을 얹었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미친 듯이 곱해요. 1.0000000001보다 더 가까운, 1에 가까운 그 숫자를 이제 곱하기 시작할 거야. 막 미친 듯이. 계산기를 폭발할 때까지 계속 눌러. 그러면 이게 탁 계산기가 가까워지는 값을 딱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2.7, 18, 28,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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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수를 미친 듯이 곱하는 거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런 느낌으로 알았지? 그 계속 곱하면은 걔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2.7 한팔 두팔 해가지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뭐라고 그러죠? 무리수라고 하잖아. 이게 무리수가 나오고 이거를 약속해. 3.141592 땡땡땡을 파이로 약속하는 것처럼 얘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2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표현이 너무 그지 같잖아. 원래 이쁘게 표현을 해줄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 썼던 거 1에다가 뭔가를 살짝 얹고 0분의 숫자꼴은 발산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2. 선생님 이거라면서요. 이게 이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약속이야. 사실 느낌만 잠깐 부여하려고 내가 설명이 길었던 거고 정의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 더하기 x분의 1. 자 여기까지 납득은 돼? 1에다가 뭔가 살짝 얹을 거야. 0이잖아 이거. 그치? 거기에 x 이러면은 그걸 미친 듯이 따다다다다 곱할 거야. 어디로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진다라고 하고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연상수 2라고 해요. 무리수 2, 무리수 2. 무리수 2. 무리수 2. 그러니까 친구들은 파이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2도 알게 된 거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2가 아니고 알았죠? 자연상수 2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알아요? 처음 들어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 잘 몰라요. 저도 그냥 자다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데 아침 드라마인지 재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수학 교수가 드라마상에서 얘기해요. 수학 교수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고백을 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고백을 했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이 방정식만큼 뭐 널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지나가다가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었거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 이런 게 있거든. 살짝 틀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살짝 기억이 안 나.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하나 그래요. 알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해요. 되게 기본적인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문과 애들은 모르는 거 하나 있거든. 근데 우린 다 알고 있거든. 이거 다 알겠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1.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겠지 뭐야? 0. 엄청난 숫자야.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이거 다 알겠지? 파이. 무리수. 그치? 이거 I. 허수다 허수. 이거 아는데 딱 하나 모르는 거 있잖아. 익스플로러 이걸 모르잖아. 여러분 이제 이거 알게 된 거야.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인 자연상수 2.
무리수 2를 알게 된 거야. 알았죠? 어?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해본 거고요. 실제로 진짜 이거 갖고 고백을 했어, 그 사람이.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남자 배우는 기억이 나요. 류수영이라는 남자 배우인데 여자한테 그 딱 수학적으로 고백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어이가 없다. 저건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드라마니까 아름답게 딱 받아들여주더라고. 알았죠? 어? 저렇게 고백하면 받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주인공이 감동을 하고 막 약간 눈물을 머금고 받아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리수 2의 정이고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정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얘랑 요놈이랑 역수관계에 있어야 돼. 물론 기본 베이스는 1 더하기 0의 무한대꼴이야. 기본 베이스는 1 더하기 0의 무한대꼴인데 이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역수관계에 있어야 돼요. 얘랑 얘가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역수관계에 있어야지 정의가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이런 문제를 내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더하기 2x 라고 해놓고 여길 x분의 1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단번에 2라고 말을 못해. 선생님 1 더하기 0의 무한대꼴이잖아요. 안 된다고. 이게 꼭 역수관계에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이렇게 저질러버리면 돼요. 야호 야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아무것도 아니야. 통분 느낌만 한 거야. 그러면은 요놈이는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더하기 2x에 2x분의 1이라고 써놓고 띵땅 띵땅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지수법칙 따당 곱해라 따당 곱해라 따당 곱해라 지수법칙 쓴 거야. 그랬더니만 얘가 뭐냐면은요, 방금 전에 배운 뭐의 정이야? 무리상수? 2의 정이잖아. 그래갖고 얘를 2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야. 됐어? 재밌잖아. 흥미진진하네. 잠도 깨잖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49쪽에다 혹시나 필기를 할 거냐면 둘이 역수관계인 거를 잘 적어두시면 됩니다. 2.7, 18, 28, 18, 28, 45, 904네. 아, 못 외우겠다. 길게는. 2.7, 18, 28까지만 외우세요. 나도 모르게 1번 풀었다. 머릿속에 문제, 미안해. 1번 풀었다. 뭘 미안해요? 풀어버렸어, 그냥. 미안한 게 아니고. 1번 풀었다. 2번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 더하기 x분의 3 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심심한데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한 번만 익숙해지게. 자, 선생님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머 1 더하기 0의 무한대 이런 느낌이네? 우선 느낌부터 알아야 돼. 야, 이거 2로 뛰쳐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1 더하기 0의 무한대꼴이니까 아 어떡할까 했더니만 정다음이 그랬지. 얘네 둘이 꼭 역수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에는 힘드니까 얘를 바꾸자고. 지수를 바꾸는 거 항상. 그래서 2를 버려볼까 하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실 때 1 더하기 x분의 3에 라고 써놓고 1 버려. 3분의 x가 역수관계 됐지. 그리고 땅땅 땅땅 수습해. 3아 사라져. 이렇게 되면 따당 x 따당 x 띠링 x 띠링 x 맞지? 이건 뭐야? 2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처음 배운 거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밑에 걸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3-01번 딱 풉시다. 자,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그냥 보자마자 원래 1이야. 알았죠?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냥 보자마자 1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1인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끔씩 학교에서 뒤통수를 쳐. 애들이 이거 1인 줄 그냥 알고 있으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 이 외우다시피를 노려가지고 왜 1이야? 를 설명하라고 서술형으로 낸다고. 알았지?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야. 보면은 얘가 왜 1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갈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실 때 ln 1 플러스 x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걸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써도 되겠네.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별똥별 공식에 의하여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ln
1 더하기 x, 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 괜찮아? 됐어? 근데 표정들이 뭐야? 왜 x분의 1이야?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안 설명했구나. 미안. 되게 미안해요. 이렇게 돼 있지? a라고 하자. 자, 이걸 로그라고 하거든?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 외워 빨리. ln 이렇게 읽어요. 알았죠?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거야.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쌍용 로그라고 해갖고 생략하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대학교로 가면은 이걸 미치인 로그라고 쓸 정도야. 더 많이 써서. 이거 관심사항 바뀌잖아? 어쨌든 이렇게 딱딱. 미치를 2를 생략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ln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설명할 수 있겠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얘인데 이게 로그잖아. 이게 로그잖아. 올라갈 수 있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이 와요. 그쵸? 그러면은 어머? 얘 반갑네. 얘 뭐야? 1 더하기 0의 무한대꼴 느낌이네? 역수관계네? 이걸 뭐라고 그래? 2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쓰면은 ln 이거 극한 보내면 뭐 나온다고? 2 이렇게 나와. 근데 정답이 뭐랬냐면 ln을 밑이 2인 로그라고 했거든? ln을 밑이 2인 로그라고 했으니까 로그 2에 2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 이렇게 되는 거야. 1이야. 너무 가로줄로 길게 썼네? 근데 내 마음대로 해봤어 그냥. 2번 발표. 발표 쓰게 발표. 됐습니까? 2번 갑니다. 2번 갈게요. 2번 가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게 지금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 0분의 0꼴이라고. 저것도 0분의 0꼴이었다. 그치? 0을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라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이것도 0분의 0꼴이라고. 그쵸? 밑이,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로그 1은 0이니까. 그쵸? 그럼 이게 0분의 0꼴이야. 아, 그러면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다함수처럼 뭐 인수분의 유리와 야, 뭐 약분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하냐면은 이렇게 변형해요. 이에 x-1을 t로 치환해. 그러면은 x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x가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t는 어디로 가까이 가야겠어? 1에서 1 뺀 거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치환된 식을 바꿀 거야.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t로 치환했어. t. 으흠. 납득했죠? 아, 요 놈이가 문제네. 그럼 얘를 변형시킬게. x를 t로 바꿀 거예요. x를 t로 바꿀 거야.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t라고 쓰고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겠죠. 1 넘어간 거야. 밑이 2인 로그를 씌울 거야. 밑이 2인 로그를 씌울 거야. 처음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써줄게. 밑이 2인 로그를 씌울 거야.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그럼 x는 밑이 2인 로그를 ln 이라고 쓴다고 했고 1 플러스 t가 돼. 얘야 x가 너구나. 이거 바꿔. x는 너구나. ln 1 플러스 t로 바꿀 수 있어. 어허. 근데 여기서 배웠거든. 어딨어 이거. 리미트 이제 외워야 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는 1이라며.
ln 1 더하기 t 보이지? 이걸 x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뭐만 도와주면 돼? t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위아래를 tt로 나눠. 뭘로 나눈다고? tt. 그래서 이 식을 써볼게. 위아래를 tt로 나누면서 쓰면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t 이렇게 될 거고 ln 1 플러스 t인데 아래를 t로 나누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호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얘는 t분의 ln 1 플러스 t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배웠잖아. 이거 몇이야? 1로 가까이 가. 얘는 1. 그래서 답 몇이에요?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하나 머릿속에 잘 형상화시켜서 잘 넣으시고요. 또 하나 해드릴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것도 역시 1이라는 걸 이제 기계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알았죠? 특징. 얘와 얘가 같아야 돼요. 2x면 2x, 3x면 3x, 5x면 5x여야 돼요. 알았지? 특징. 요놈이와 요놈이가 같아야 돼요. 5x면 5x, x제곱이나 x제곱, 2x면 2x, 끙끙, 땅땅,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더 이상 많이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잘 넣어줘.